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능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플라인4 스페셜 레전드 리뷰. 이번 시간에는요, 16, 17 시즌의 지단감독 전술을 피플라인4에서 구현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 시즌. 자, 레알 마드리드 스쿼드가 딱 여기 있죠. 네. 자, 일단 그에 앞서서 15, 16 시즌에는 4-1-2-3 형태의 최대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벤제마, 베일 이 세 명의 BBC 라인을 최대한 공격력을 믿고 득점력을 믿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게 바로 15, 16 시즌의 특징이었습니다. 단조롭긴 하지만 이 세 명이 최고 공격진이고 좌우의 풀백들이 오버래핑해서 크로스나 이런 패스, 컷백 등등을 내주면서 이게 패스를 해주면서 이렇게 최대한 공격을 만들어가는 게 그런 형태였습니다. 15, 16 시즌의 지단 감독. 네, 그래서 풀백의 오버래핑, 중앙 공격진의 수비 가담을 하지 않고 전방 대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16, 17 시즌을 그렇다면 보자면은 16, 17에서는 너무 이렇게 이제 단조롭다 보니까 이 단조로운 레알 마드리드 전술에 대항하기 위해서 리그의 많은 팀들이 전술을 많이 바꿔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먹힐 때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지단 감독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술로는 안 되겠다라고 느끼고 지단 감독이 이스코를 꺼냅니다. 이스코란 카드를. 네, 그래서 이스코를 일단 모드리치 대신에 한번 넣을게요. 자, 이스코가 자연스럽게 중원에 오면서 4-3-1-2가 됩니다. 4-3-1-2. 일단은 호날두 벤제마라고 할게요. 뭐 호날두 베일이라든가. 네. 여기다가는 모드리치. 이렇게 가겠네요. 아, 이거 급여. 아. 네. 아, 뭐야 이거? 뭐지 방금? 왜 안 됐다가 됐다가지? 됐죠? 다행이다. 자, 포메이션은요, 주로 썼던 전술과 포메이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메이션은 4-3-1-2. 한 명의 홀딩 미드필더와 그리고 중원의 미드필더, 3 미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의 이스코, 그리고 투톱의 호날두와 다른 공격수를 놔두면서 그 중에서도 또 호날두의 이 공격력과 득점력을 최대한 몰아줘서 이 호날두의 능력을 활용하는 게 바로 16, 17 시즌의 지단 감독 전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전술 특징은 이렇습니다. 단조로웠던 15, 16 시즌의 그 공격진에서의 공격과는 다르게 이스코를 투입함으로써 이스코가 중원에서 최대한 중원의 연결고리 역할도 해주면서요, 이 15, 16 시즌에는 풀백의 크로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다들 이제 상대팀들이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원에서 확실하게 매개체 역할을 해줄 그런 이스코가 투입이 됩니다. 모드리치나 크로스는 어떻게 보면 후방 대기에서 이제 롱패스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이스코가 이 중원에서 수비 가담도 해주고 그리고 좌우로도 넓게 프리롤 역할로 많이 잘 뛰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도 많이 나오고 어떤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카드가 되죠. 자,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스코가 이스코의 컨디션에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결과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코의 컨디션 안 좋으면은 이스코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호날두한테 뭐 이런 게 좀 약간 저조하면서 패스 미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격이 실패가 되면서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코를 빼고 좌우에 4-4-2를 놔두는 아센시오와 바스케스를 기용해서 4-4-2로 플레이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니까 16, 17 시즌으로 다시 한번 본론 들어와서 예, 외람된 이야기는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 17 시즌에는 이스코를 주로 활용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코가 이렇게 수비도 도와주고 공격도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원에서 이제 부담이 좀 덜어진 거죠. 그래서 한 번씩 모드리치가 공격 나가기도 하고 크로스가 한 번씩 공격 나가기도 하는 그런 어떤 여유로운 약간의 유연성이 보탬이 된 16, 17 시즌의 지단 감독 전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이제 풀백들이 한 번씩은 이제 공격 나가요. 네, 오버래핑 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 전술에 들어가서 자, 그럼 어떤 전술로 16, 17 시즌을 보냈는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날두는 무조건 네, 최대한 최전방에서 타겟맨 역할 해주고요. 아, 뭐 침투를 할게요. 침투. 네, 침투를 할게요. 이게 피플라인4에 맞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수비라는 압박과 적극적 차단, 중앙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베일도 베일이지만
이 둘의 이 최대한 이제 공격력을 맞춰주는 대신에 그 중에서도 호날두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죠. 전술이. 그래서 베일은 어떻게 보면 타겟맨보다도 여기서도 침투지만 여기서 일단 침투를 할게요. 네. 얘도 타겟맨을 해야겠다. 얘 타겟맨하고 얘 침투하고 들러리 역할하고 얘가 진짜 백이죠. 네. 수비라인 압박하고 적극적. 얘 대신에 넓은 지역. 얘는 중앙으로. 아이고. 얘는 중앙, 호날두가 중앙, 얘는 넓은 지역 이렇게 빠지도록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 17 시즌 지단 감독 전술이에요. 공격 전술. 그래서 이제 베일이 좌우측으로 넓게 빠지면은 그 공간을 활용해서 호날두가 침투하고, 혹은 이스코가 침투를 하고, 혹은 토니 크로스나 모드리치가 세컷볼을 받아먹는 그런 시스템이 16, 17. 그래서 이스코 같은 경우는 전방 대기도 하고, 아니 전방 대기라기보다는 이제 수비도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네, 도와주기도 해야 되니까 기본으로 해놓을게요. 적극적 차단이랑 프리롤이 중요합니다. 이스코를 프리롤로 놔두면서 뭐 좌우측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중원에도 기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침투도 하기도 하고요. 네, 공삼 수삼 이렇게 해놓으시고, 반면에 이제 크로스는 이제 후방 대기지만 모드리치는 이제 숨통이 좀 트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씩은 공격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지션 위치 유지보단 프리롤 놔두시고, 네, 균형 잡힌으로 할게요. 여기도 얘는 근데 대기해주고, 자 얘는 오버래핑 대기 패스 차단, 소극적 차단, 공격 시 후방 대기, 적극적 차단, 포지션 위치 유지, 측면 대기. 얘는 근데 좀 약간은 프리한, 얘는 좀 더 프리한. 그리고 호날두 중점적인 16, 17 시즌 지단 감독 개인 전술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팀 전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 17 시즌에는 보다 조금은 자유롭게 전개를 하게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은 더 자유롭고 뭐 스피드나 이런 거는 다 좋아요. 네, 여기서 이제 조직적이 아예 그냥 조직적이었던 거에서 이제 뭐 회사에 보면은 여러분들, 자 우리 뭐 야자 타임 한번 할까? 요런 느낌이죠. 네, 약간은 그래도 약간 누그러뜨려지는, 그리고 너무 조직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공격을 해주시고요. 살짝은 좀 자유롭다라는 거. 뭐 공격 형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아센시오를 활용한 컵백 또 많이 나오니까 연계 플레이가 조금 더 가미된다 해서 슛은 요정도, 크로스도 요정도, 패스도 요정도, 이 정도가 적합한 16, 17 시즌의 지난 감독 전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 17 시즌이에요. 네, 압박이나 적극성도 요정도는 유지하도록 할게요. 주로 16, 17에 바뀌었던 것은 약점 보완이었어요. 지난 감독이 이제 BBC 라인에서 이 BBC 라인으로만 하기에는 다른 팀들이 준비를 해오고, 왜냐면 단조롭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파괴력은 있었지만 그러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놨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창의성을 더해줄 이스코 카드가 제일 중점적이지 다른 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약간만 변화를 줬습니다. 자 피파 온라인 4 상에서는 4-1-2-1-2로 나오지만 뭐 제대로 된 축구판에서는 4-3-1-2로 불려지는 이 포메이션, 4312 포메이션의 16, 17 시즌 인게임에 들어가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판 더 하려면은 충천도우님 초대하셔도 되고요. 자 하시고 싶은 분들 초대가 없으면은 일반 게임으로 한 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경기의 일반 경기 자 가봅니다. 자 상대방이 잡혔어요. 잠깐만 이거 잘 됐겠죠? 내꺼? 자 여기서의 주요 공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까먹으셨을까봐 유튜브로 볼 때는 단순하게 보길 원하더라고요. 네, 주의깊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분명히 말했는데 말 안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 이런거 좋은 점 말 안해줘요? 분명히 이제 장단점을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단조로웠던 공격을 보완하는 이스코 카드 덕분에 창의적인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나이스 컷. 네, 이스코가 또 내려오죠? 네,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스코가 중앙에서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나이스 패스예요. 좋아요. 자, 호날두. 아, 아깝습니다. 수비 밀립니다. 자, 골키퍼 잡았고요. 이스코가 이제 압박에도 기여를 하고 수비에도 공격에도 이제 오프 더볼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공간 창출에도 기여를 하는 거죠. 에마뉘엘 뿌띠. 네, 나이스 컷. 네. 상대방이 좀 하네요. 네. 이런 까다로우면은 안 되는데. 이런 걸 막아 줘야 됩니다. 최대한. 네. 아. 그렇죠. 다행입니다. 아, 이걸 또 파울 부네요. 아. 선수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올려 줍니다. 마르셀로 헤딩. 네. 아, 이게 막히면 안 되는데. 네, 뒤로 뺍니다. 그렇죠. 나이스 컷. 좋아요. 네, 아주 기술적인 패스 시도했는데 아쉽습니다. 자, 네. 상대방이 치고 옵니다. 바운드로. 라모스. 좋습니다. 카세미로 앞쪽으로. 자, 토니 크로스. 좋습니다. 네. 자, 이스코죠. 이스코가 중앙에서, 네, 이런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스코입니다. 이스코, 박 오른발, 슈팅! 아깝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호날두한테 줄까 말까 했었는데. 아, 멋진 로빙 패스 들어갔어요. 네. 뭐야, 이거. 아, 걷어내나 보네요. 이제 16, 17 시즌에 접어들면서 15, 16 시즌과는 다르게 조금은 더 전술의 유연성을 또 가져가는 레알 마드리드인데. 황제 호나우두. 네. 루카 모드리치. 모든 축구가 그렇듯이 약점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아, 좋아요. 이스코입니다. 이스코 빠졌어요. 이스코입니다. 이스코 살짝 내주고. 아, 여기서 아 까비. 여기서 패스하고 호날두로 좀 마무리하려 했는데 까비. 호구장님 주려고 했었는데요. 펠레. 네, 펠레. 자, 붙어줘야죠. 그렇죠. 네, 바란. 아, 나이스 큐. 수비 좋아요. 마르셀로. 네, 크로스입니다. 마르셀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크로스. 자, 이 중원에 있는 선수들은 주로 예 침투를 그렇게 많이 안 했다는 거. 그렇죠. 한 번씩 크로스는 갑니다. 아, 좋아요. 마르셀로. 자, 앞쪽으로 호날두. 슈팅. 네, 요런 느낌. 크로스가 없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아예 그냥 15, 16 시즌처럼 계속 호날두 머리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있다라는 거. 네, 라모스 툭. 좋아요. 베일 슈팅. 야, 이런 거죠. 호날두의 득점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아, 이겁니다. 16, 17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 지단 감독은 여전히 호날두 카드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이적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전술은 계속 유지를 한 채 여기서 이 약점만 보완한 게 바로 또 16, 17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 네, 나이스. 자, 앞으로 걷어내고요. 호날두. 네, 뒤쪽으로 헤딩. 까비. 자, 중원이 떨리면 안 돼요. 네, 나이스. 좋아요. 자, 가운데 크로스에게. 자, 앞쪽으로. 네, 업사이드 아닌가요? 아, 아깝습니다. 약간 앞서 있었다라는 건데요.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측면으로 하는 시점에서 업사이드가 된 것 같은데요. 느린 기름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자, 토니 크로스. 네. 아, 저런 인터셉트 카세미로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모드리치. 루카 모드리치. 베일.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베일입니다. 베일. 이스코. 그렇죠. 나이스 패스. 아깝습니다만. 오, 호날두. 호날두예요. 아, 호날두가 또 이스코한테 패스를 했었는데 까비. 로드리고 벤탄쿠르. 자,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아까 15, 16 시즌에 지단 감독 전술 바탕하에 플레이했던 인게임과는 다르게 조금은 더 이제 공격진의 숨통이 트인 이스코의 어떤 패스 줄기, 연결 고리 역할이 보이는데요. 자, 이스코가 방금도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우, 이건 파울이죠. 반칙입니다. 뭐야, 이거. 아. 그렇죠, 네. 차분하게. 그렇죠, 카세미로. 이스코. 아, 이거는 연결이 좀 잘 안 됐네요. 그렇죠. 네. 뗐으면 안 되죠. 네. 잘 걷어냈어요. 자, 이렇게 수비 가담도 한다라는 게 이스코의 특징 되겠습니다. 좋아. 아, 아까비. 드로잉. 그렇죠. 좋아요. 카세미루. 카세미루. 모드리치. 베일. 자.
아, 네, 호날두. 아, 아깝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호날두에게 최대한 집중적으로 네, 패스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 16, 17의 모습이고요. 펠레. 루드 굴릿. 나이스 컷. 좋아요. 크로스. 토니 크로스. 자, 앞쪽으로. 아, 좀 더 길었어야 되는데. 어, 좋아요. 파울 아니죠? 파울 아니죠? 네. 선수들끼리 그냥 넘어진 겁니다. 베일. 그렇죠. 자, 모드리치 쪽. 모드리치 이렇게 한 번씩 공격 가담하는 모습 나오고 있죠. 네. 카르바할. 좋아요. 올려주고요. 이스코. 아깝습니다. 자, 지금도 페널티 박스 안에 또 들어온 이스코의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자, 뒤로 돌아와서 모드리치 오른발 슈팅.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변화를 가져온 지단 감독의 전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코. 모드리치 오른발 슈팅. 네. 아깝이. 먹었으면 또 개꿀인데요. 자, 치고 나갑니다. 네, 뚝배기 메타로 가려고 하나요? 계속? 네, 그걸 또 살렸습니다. 심지어 이스코입니다. 자, 이스코. 이스코. 자, 가야죠, 가야죠. 이스코. 그렇죠. 자, 이런 공격 연결. 네, 그렇죠. 자, 베일 올려줍니다. 호날두 헤딩. 어우, 벨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이스코즈 오른발 슈팅. 잘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이스코가 키플레이어가 되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중원에서 공격 활로도 열어주고 패스도 해주고 수비가담 공격가담 이렇게 골까지 만들어내는 게 전형적인 16, 17 시즌의 레알 마드리드를 이끈 지단 감독의 전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조로웠던 공격을 이렇게 타파하게 또 이제 변화를 했고요. 네, 자, 앞쪽으로. 지금 또 패스가 좀 엇나갔네요. 축구 황제 펠레. 나갔습니다. 네. 카세미루. 자, 앞쪽으로. 근데 또 이게 또 단점이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억나실까요? 이스코의 이 컨디션에 따라서 이스코가 못 하면은 아, 좋아요. 베일입니다. 올려 주고요. 헤딩. 네, 이스코가 만약에 못하면은 그게 또 그 경기가 그날의 결과를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발 슈팅. 아깝습니다. 자, 호날두 역시. 네, 자, 옐로 카드 한 장. 네, 거친 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내일은 얼마나 추울까요 여러분들? 밖에 엄청 춥던데. 미쳤어. 네, 바로 안 합니다. 자, 이스코. 베일 오른. 아, 까비. 앞으로 플레이는 조금 더 그냥 넣을 걸 그랬나 그냥. 또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나이스. 오케이. 차분하게. 카세미루. 네, 크로스. 호날두. 자, 호날두 중원에서 모드리치에게 볼 배급을 해 줍니다. 자. 그렇죠. 자, 들어가는 베일. 어우. 아깝네요. 이스코. 그렇죠. 자, 지금도 이스코가 최대한 방해를 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좋아요. 이스코입니다. 그렇죠. 자, 빠집니다만. 아, 네. 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예예요. 이스코가 패스 미스가 나오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되면은 그날의 어떤 결과는 이스코가 거의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코가 키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중원에서. 120이 들어올리는데요. 2분 주어집니다. 아이고, 호우. 위고, 호우. 어서오세요. 네, 자꾸 이런 예, 옐로 카드 나오는 장면이 많이 나오네요. 추천 좋지요. 아이 좋아요. 유튜브 명장 TV 구독. 자, 크로스. 네. 아, 지금도 이거 볼을 따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리뷰가 잘 당긴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스코가 실수하는 장면도 보여지면서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끝인 거예요. 이스코가 중앙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인데 패스나 어떤 가담이 실패하면은 수비 가담이든 공격 가담이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격이 끝나버리는 좋은 케이스. 그래서 이제 이스코의 너무 이렇게 또 호날두에 의존했던 15, 16 시즌과는 다르게 이스코에 의존하는 그런 공격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단점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피퍼라인4에서도 이렇게 구현을 해봤네요. 유튜브의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